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며 환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자와 피난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죄로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네.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오. 나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나는 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어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환란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허락 안 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항상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세상의 정욕으로 우상을 만들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 유업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으나 발걸음을 앞으로 향하기보다는 뒷걸음을 치고 혹은 자리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합니다. 이런 어정쩡하고 뜨뜻미지근하였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불순종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였던 다윗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지금은 세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영성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들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이시오니 굳어졌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한 진과 마음의 쓴뿌리로 묶여있던 영성이 회복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이곳 타코마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많은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위해 눈물로 마음을 다해 뜨겁게 기도하였던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희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교회에 주어진 더 큰 사명을 감당하여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회는 바뀌어야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더욱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교회 재반 사역에 필요한 새 판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새로워지길 소원하며 이를 위해 목회팀과 당회가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목회팀과 당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봉사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 회개하며 소망이 넘치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
죄와 어두운 세력으로 막혀있던 돌을 옮겨 어두웠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신을 벗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사역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그들의 선교지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간증하는 사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속히 완치시켜 주시고 특히 감염으로 인해 성도 간의 불편한 마음이 오고 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환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과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건드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빌리의 축복을 온 교회가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가죽부대가 되라는 올해의 표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세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우리 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수의 강물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서 다시 솟아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일상생활의 회복을 기다리며 옛날에 익숙했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동안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는데 아무런 발전적인 변화도 없이 그전에 익숙했던 교회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는데 교회가 과거에 익숙한 교회생활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하지만 변화된 세상에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과 소통하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판짜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익숙한 옛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새 가죽부대로 변화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다. 오늘은 다윗의 광야학교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권한과 책임, 영향력이 주어지기 전에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 환난 중에 문제에 함몰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또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세세히 아뢰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여 살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의 시즌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먼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의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열정이 나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환난을 경험하는 광야학교를 통과하면 명예와 권한, 재물을 얻는 성공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광야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는 그 수업 목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권위와 책임,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 광야학교의 수원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학교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가드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는데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의 형제와 집안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집안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알지 모를 상황에서 위험을 피해 다윗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사무엘상 2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약 400명쯤 모여들어서 다윗이 저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경건한 리더가 이끌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의 무리는 반사회적인 폭도의 무리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끌려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너지란 보통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 좋은 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도 그 부정적인 힘도 더 강해집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힘과 능력이 없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어쩌면 저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놓인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막장 인생을 살아갈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상처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인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행하여 훗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주변에 훌륭한 장수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처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출신입니다. 다윗에게 이 400명의 부하들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가시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다 지역 영토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려주는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은 도망자 신분으로 이 광야 학교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그일라 성읍을 구출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성읍 그일라를 공격하여 타작하는 그 소출을 약탈해 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이 그 일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우리가 이 유다 지역에 살면서도 사울 왕이 언제 우리를 잡으러 내려올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우는 위험하고 힘든 일에 왜 우리가 나섭니까?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아둘람에서 다윗 주변에 모여든 이 40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 지금 앞가름하기도 버거운데 어떤 유익도 돌아올 것 없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그 위험한 일을 하기 싫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불이행하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말렉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축도 다 칼날로 쳐서 죽이고, 진멸하기보다는 살찐 가축들을 살려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부하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이끌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하면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말렉에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칼날로 쳐서 죽이고 이 성읍을 다 불살라라. 그렇게 현장에서 인기 없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려 이 전투에 출정하는데, 사람들, 부하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분인 다윗에게 400명의 부하가 주변에 있다는 게 그나마 큰 도움과 의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인기가 없는 전투, 희생을 요구하는 그 그일라 구출 전투에 출동을 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는 다윗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성읍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다윗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도피할 때 노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빵을 주었고 회막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아히멜렉 제사장뿐 아니라 노베에 있던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처자식, 가축들까지 그 온 성읍이 사울 왕에 의해 학살을 당하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피하여 그일라 성읍으로 다윗에게 찾아와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왔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 겉에 있는 이 흉패에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하는 것 같은 것을 넣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전투에 출동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것입니다. 에봇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이제부터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2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벽과 성문이 있는 그일라에 다윗이 머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 그일라로 출동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이 첩보를 다윗이 듣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울 왕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사울 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그 그일라 성읍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에서 다윗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하여 싸워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어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사울 왕의 분노와 그 보복 공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무차비하게 학살했다는 소문을 그일라 성읍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 힘이 없는 저들은 저항할 수 없이
자기들의 은인이지만 자기들이 정말 감사하게 여기지만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가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일라 성읍을 떠남으로 대피함으로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대은망덕하게 자기들의 은인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불상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일라를 철수하면서 다윗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뼈저리게 마음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다윗이 배우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0장의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후에 그의 부하들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600명을 이끌고 다시 한번 블레셋 왕 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찾아가 정치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번엔 다윗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600명의 군대를 거느린 힘이 있는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아기스는 자기 휘하에 이런 유능한 장수 하나를 얻게 된 것으로 여겨서 기쁘게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청하여 작은 마을을 하나 주는데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과 부하들이 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셋과 사울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해서 자기 지휘하에 블레셋 군대 편에서 싸우라고 명령했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이끌고 출동했는데 다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이 자기들 편에서 참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다행스럽게 다윗이 동족들과 싸우는 것을 모면하고 시글락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전쟁터 그 앞에 계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돌아와 보니 다윗과 부하들이 그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의 마적대가 습격해서 그 마을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마을을 약탈하고 간 뒤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다윗과 그 부하들은 망연자실하여 목을 놓아 우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이 군인들이 슬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의 관습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마적대에 잡혀가면 노예로 팔려버리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잃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의 화살이 리더인 다윗에게로 향하여 군인들 중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다윗은 정말로 다급해진 위기 상황,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보다 가장 위험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아둘람 동굴에 처음 다윗을 찾아올 때 그들은 모두 막장 인생, 그 누구도 어디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윗의 그늘에 모여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시글락이 약탈을 당하고 처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하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뼈에 사무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지금까지 친밀하게 교통해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 이제부터 행할 바를 물었습니다. 차이점은
28장에 이 사울 왕은 길보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사울 왕에게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대군을 맞서야 하는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다급해진 나머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위기를 당하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소망과 용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약탈한 자들을 반드시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반드시 모두 되찾으리라. 그 일라에서 하나님께 행할 바를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내려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면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은인으로 생각해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시글락에서 위기를 당한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확신과 용기를 주셔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 약탈자들을 추격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데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사람을 되찾았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이동해 다니는 그 유목민족의 군대를 추격해서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길에 버려진 이집트인 노예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이 마적대에 속했던 노예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3일 뒤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주니 기운을 차리고 이 사람이 다윗을 인도하여 그 아말렉 마적대들이 있는 곳에 인도하여 원수들에게 잡혀간 가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윗이 모두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축들도 다 되찾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의 탈취물 소유물까지 모두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빌리에 우리 축복을 사모하면서 특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되찾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빼앗겼던 가족들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되찾았는가? 위기 상황에서 오직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평소에도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행했더니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둘람에서 다윗 주변에 고통을 당한 400명의 부하들이 모여들었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선지자 가시 그와 함께하여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는 광야 학교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일라 성읍을 구출하도록 출정을 결정하는 다윗은 부하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로 행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일라에 에봇을 가진 제사장이 그와 함께하여 이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는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 그일라 성읍을 자신이 구출해 주었던 그일라 성읍을 버리고 떠나면서 다윗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글락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고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떤 상황에도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잃어버린 모든 유업을 되찾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도 잃어버린 유업을 다 되찾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행하여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함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잃어버린 유업을 모두 되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유업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유업을 되찾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바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시험을 당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행하여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유업을 되찾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